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진짜 간단하게 너무 신기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짜잔 바로 이 친구는 이제 우담 박각시라는 애벌레입니다. 와 크기는 좀 큰 편이고요.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이 친구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제 나방이 되면 3cm에서 크기는 6cm까지 자라는 우담 박각시 친구고요.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그러는데 야 머리 좀 넣어봐라 잠깐만 옳지. 자 이렇게 보면은 머리를 넣었을 때 머리가 딱 삼각형인 모양의 약간 독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. 보통 애벌레들은 이제 새의 먹이 주로 새한테 많이 먹혀서 죽거나 그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새가 싫어하는 게 뱀이거든요. 보통 뱀들이 이제 나무를 타가지고 새의 새끼나 또는 알을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와 근데 이 친구는 새들이 싫어하는 뱀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. 긴 주둥이 고등어 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뱀의 형상을 띠고 있고요.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비닐이 약간 진짜 뱀 비닐처럼 생겼어요. 얘가 하는 행동이 더 툭툭한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 이렇게 머리를 돌려요. 그래서 뱀이 무는 것 마냥 돌립니다.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얘가 만약에 꿈틀거리면 뱀이 무는 줄 알고 진짜 굉장히 깜짝 놀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친구는 독성이 없어요. 이제 박각시 유충으로서 이제 봉선학과의 식물을 좀 기주해서 먹고요. 그리고 이제 담쟁이 넝쿨이나 뭐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먹습니다. 이 친구는 다 큰 게 아니라 좀 더 성장을 할 여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키울 친구는 아니고요.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려서 잠시 데려왔고 이 친구는 다시 자연에 방생해줄 예정입니다. 뭐 키우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도 방생해줄 거고요. 이 친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번데기가 돼서 겨울을 나고요. 나중에 부화를 해서 이제 날아다니는 나방이 되는 거예요. 와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그냥 작은 뱀 같지 않아요?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. 이 박각시 친구들이 나중에 나방이 되면요 이제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벌새가 없는데 그걸 보시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박각시거든요. 이렇게 먹는데 이게 벌새라고 착각을 하십니다. 네, 꽃에 있는 꿀을 따다 먹다 보니까 착각을 합니다. 물론 이 친구도 나중에 크면은 이제 나중에 꿀을 빨아먹을 거예요. 굉장히 신기하죠? 얼핏 이렇게 무늬만 봤을 때는 이제 볼파이톤 약간 그런 느낌도 나네요. 그냥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걷잖아요. 뭐 제 손을 물지 않겠지만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이제 주두렁아리가 이렇게 쭉 늘어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원래 저 한 쌍이 눈이 아니에요. 근데 눈처럼 보이다 보니까 눈이 저기 있고 약간 코끼리 같기도 하고 악어 같기도 하고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친구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친구 간단히 소개시켜드렸고 이렇게 신기한 생물들을 만나거나 좀 안타까운 생물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로 메일이랑 카카오톡 남겨놓을게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